안녕하세요. 미술하는 강석영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방향 찾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풍경,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풍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술이라는 언어로서 잘 조화롭게 요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방향을 천천히 제시해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이 좀, 숙제 같고 그 매일이 어떤 난제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미술이라는 언어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작가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미술 작업의 언어로서는 회화라는 게 저한테는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건데요. 그게 그 시작은 사실은 그림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 안에 무슨 생각을 담아야 되지? 약간 그런 하나의 틀이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스템 같은 그런 도구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회화라는 하나의 미술의 언어 안에서 제가 찾고 있는 어떤 균형의 시점, 그리고 균형의 지점들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회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제 작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균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비단 그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작업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 아닌 어떤 하나의 인스톨레이션이나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제가 찾고자 하는 그 미술의 방향을, 그림의 방향을 계속 넘나들면서 실험하는 작업실의 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에 리움에서 할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회화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파스타 통에 물감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비단 밑에는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그 질감이 예민한 질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이 회화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제 작업 중에 자리 시리즈랑 그다음에 이제 모라 페인팅 시리즈 작업을 책처럼 좀 이렇게 꽂아 놓은 공간이고요. 저기 위에는 정 시리즈에 사용하는 그 회화의 나무 크기 프레임들이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렬을 하고 있고, 그 일로 오시면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제 작업이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초원 아니면 뭐 텐더미엔더 아니면 둥근 요랑 이렇게 좀 여러 다른 시리즈들의 조각 작업들이 또 같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성, 이한 개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곳으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가에
에 대한 방향을 좀 암시해 주는 그런 의미의 추상 조각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각 작업들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작은 단위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작업들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꽂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그랜마더 타워 작품인데, 이제 제 작업 안에서 아까 그 균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그랜마더 타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을 가장 초창기에 이야기해 줄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지탱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랜마더 타워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저희 할머니의 그 쓰러져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그분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의 지점이라는 것은 제가 살고자 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방식을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궁금증인 것 같아요.